세 번째는 국가 통합 재무제표 100번부터 150번까지 요것도 좀 간단히 정리를 좀 할까요? 100번부터 150번까지 통합 재무제표. 요게 뭔가 좀 볼까요? 기존에 거래를 기록하는 겁니다. 거래를 기록하는 표준적인 방식. 요게 이른바 말하는 국제 뭐라고 그러나요? 요걸 accounting principl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GAAP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 일반적으로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요거 여기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들을 다 하나씩 분계하고 그런 다음에 장부에 기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사실 코딩을 이미 다 했죠. 지난 여름에 다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제 피닉스 라이브 뷰 방식으로 다시 코딩을 진행해 볼 텐데, 요거는 우리 5천만 인구를 상정할게요. 한국을 예를 들어서 한국의 5천만 인구죠. 5천만 인구 각각에게 하나의 재무제표를 할당, 하나의 재무제표를 할당. 재무제표라고 하면은 이제 대차대조표 밸런스 시트라고 얘기를 하고,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IS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CF라고도 표현하고 등등이에요. 이런 재무제표를 할당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의 AI 변호사, AI 회계사죠. 회계사가 장부를 작성. 요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이전에 코딩을 8월 달, 9월 달에서 8, 9월 달 코딩에서 상당 부분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라이브 뷰, 피닉스 라이브 뷰 버전으로 해서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피닉스 라이브 뷰. 그래서를 이용해서 거래가 발생하면은 그 거래를 분계하고 다음에 기록하고, 기록한 것들을 각각 개인 단위에서 다음에 가족 단위, 다음에 혹은 기업 단위, 혹은 집단, 단체 단위로 통합 재무제표죠. 그다음에 지역 단위, 그리고 국가 단위. 예? 통합 재무제표를 생성하도록. 재무제표를 생성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누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고, 그것이 가족 단위에서는 얼마를 벌었고, 가족의 어떤 수입과 지출이죠. 수입과 지출 혹은 기업의 수입과 지출, 지역 단위. 제주도가 예를 들어서 한국의 13개 광역시도에서 제주도가 얼마의 역외로 매출이 있었고, 역내로 또 얼마의 수입이 있었고 등등이 파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 통합 재무제표를 계층적으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층적 통합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생성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요건 우리가 한번 했던 거니까 이전에 했던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제대로 잘 동작하도록 한번 시스템을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100번부터 150번까지예요. 요걸 왜 이렇게 하느냐? 왜 굳이 우리가 개개인별로 요렇게 돈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다 기록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다음 이어지는 150번부터 200번 사이에 어떤 통합국세청 있죠. 통합국세청 모듈의 바로 기본이 되는 정보가 바로 이 정보가 됩니다.